국가 원수는 뭐 야당 의원들도 뭐 거기서 항상 차례도 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또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아, 자꾸 아니, 어제도 가짜 뉴스.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총리님. 아니 언제 부동 자세를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지금 바로 그게 또 가짜 뉴스인가요?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거. PPT에서 보시면 대통령 3년차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고 안 좋은데요. 지난번에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총리... 두 번째 했습니다. 예. 총리님의 시정연설입니까? 대통령 대독입니까? 저의 시정연설인데 언론이나 모든 데서는 대독으로. 글쎄, 그게 헷갈려서요. 총리님 연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시정연설 안 하신 거네요. 예,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그게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게 참 많은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왜 시정연설을 안 하시고 국회 안 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박수는 안 치고 피켓 시위하고 악수를 거부해서 안 왔다 이런 얘기 하셨죠? 대통령님에 대한 진정한 그런 국가 원수에 대한 존경이라 할까, 상호 존중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또 의사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야당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피켓 시위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끌어안고 국정을 리드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 원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럼 국가 원수는 뭐 야당 의원들도 뭐 거기서 항상 차례도 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또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자꾸 어제도 가짜뉴스.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총리님. 아니, 언제 부동 자세를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리님. 야지를 하는 것은. 총리님.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세요. 자꾸 끊잖아요. 아,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어찌하든 간에 오셔서 국민들께 시정연설이 뭡니까? 예산안 이렇게 내년에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야당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보고 시정연설을 하시는 거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게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왜 과거의 대통령님들은 첫 해에는 과거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얘기, 문재인 대통령 그만하시고요. 국민들이 했습니까? 저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 자주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는군요. 그럼 대통령 담화 어저께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것도 서로 상의하셨습니까? 담화 자체를 상의하진 않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 또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국민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전달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정부 임기 반환점 10일 앞 지지율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누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게 하나를 가지고 국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지지율도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듣는 얘기도 듣고 전화도 받으시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총리님. 물론 압니다.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총리님도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대선에 관심이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 반응 국민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총리님 야당도 인정을 좀 총리님 네. 자꾸 야당 하지 마시고요. 좀 답변만 정확하게 그냥 짧게 하십시오. 좀 보시면은 질의하세요. 보세요. 저기 PPT 오늘 저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고개만 숙였다. 어찌됐든 사과. 140분 맹탕. 의혹은 고개 저었다. 아내 처신 머리숙이 의혹 앞에 고개 저었다. 김건희 여 부인한 윤.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의도적인 악마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첨부 김 여사 논란에 순진한 명이 있다 방어 특검법 관련 상권 분리 무위반 김건희 특검엔 인권 유린 정치 선동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바로 그게 또 가짜뉴스인가요?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는 말들 좋아하세요? 아니,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유력 언론지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는 그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80, 90%가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생각이세요. 의원님의 생각. 그건 총리님이 생각이세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다라고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진짜 10%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하고 공감을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꾸 노무현 문재인한테 얘기하십시오. 그 대통령분들은 국민이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서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총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만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겁니다.